도정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대해서는 짧게 합니다. 많이 해도 점수 똑같고 길게 해도 똑같고 그래서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법 찾으셨죠? 이제 개발법은 전혀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다. 한 장짜리 잠깐 보시게 되면 1단계 목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목적이고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1단계였습니다. 특별히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은 원칙 주상공인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관농자 비개발 용도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결정한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적 상업지역은 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만, 관농자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한 장짜리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는 게 나으십니다. 그리고 저 면적과 관련되어 예외로서 취계지 균형 취하면 계대지 균형은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취락지구는 관농자에 지정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원래 관농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저 취락의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원칙, 이게 예외이고, 그리고 규모에 관한 사항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기초조사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지만, 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도지사에게 요청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 중에 예외적인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지만 국가기관장이,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 시에 민간인 경우에만 지상권자를 포함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이때만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용 여부는 1개월, 1개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된 특징에 있어서는 제안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 청취, 협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취락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교원은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발사업이 연료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완성해서 해제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공사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분 공고 다음날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3년 내 70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발계획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래서 박수 임순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구역 지정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하는데 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 지정할 자는 참 많은데 특별히 저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개발사업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동의 구하기보다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스스로 조합을 만들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강제로 조합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도시발 사업을 그래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여럿이라면 여럿이라고 하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도시발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병동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업 시행이 지정되었지만 이 시행자를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실, 이착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행자 부도 파산하거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70개 인가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교체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사업 시행자 중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되는 도시개발조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음으로써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인가받아야 되는데 우리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주된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변경은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제시는 우리 임대차 계약 갱신하게 되었을 때 사무소 변경을 변경 인가 사항으로 하면 30만 원짜리 임대료가 300만 원 되어버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행기관은 뭐다? 임원이고 의결기관은 뭐다? 총회입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임원 자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의결권 있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만 임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들 토대로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법률에는 결격 사유 발생하면 바로 즉시 자격 상실하지만 개발법에서는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 그리고 이 임원의 특징과 관련되어 우리가 두 가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직 제한이고 하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 제기하는 때는 누가? 감사가 조직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 종에는 필수기관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일 때는 무엇을?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총회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신 처리하게 되지만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것. 안정한 게임화. 그래서 정하나 게임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를 구성한 자는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의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토지 소유는 전부 조합원입니다. 특별히 미성년자일지라도 충분히 조합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피성년의견 선고받으면 조합원은 다음날 자격상실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날 자격상실하는 것은 어디에만? 임원만. 그래서 이들은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과 관련된 특이한 특징으로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강제로 조합원 되었기 때문에 보유한 면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 행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비례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안들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면서 특히 경비 부담과 관련되어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위탁 징수하지 체납한 자에 대해 조합이 부과 징수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삥 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의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 수용 방식입니다. 저 수용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땅이 수용 대상인데 저 수용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고시입니까? 세부 목록 고시입니까? 세부 목록 고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는 실시계획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 방식과 관련된 보상은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토지 상환 채권이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매수 대금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하고자 한다면 그냥 발행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하고 민간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은 때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환 채권의 발행 방식은 상환이란 말 들어가기 때문에 뭣? 기명증권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 법에 등장하게 되는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증권이지만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항상 기명 방식으로
이 토지상환채권은 양도 가능하다 못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 알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진 자가 토지를 상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계약 방식으로 상환받는다라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개발사업 다 완료되고 감정평가업자의 반경평가 이후 가격 결정에서 공급하면 됩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에 준장하는 것이지 수용 방식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추첨 수익이 가능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예외 수익계약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100평 이하의 단독택,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공택지,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장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임대택 건설 용지로 하게 되면 그때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입니다. 그게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신 지문 구성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장 등은 추첨 방식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추첨과 수익계약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 입찰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에 대한 예외가 존재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 이 원칙에 따라 공급, 조성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 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제출한다. 제출만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예외는 첫 번째 공부하셨던 것이 선수금입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형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원형지 공급 대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2분의 1까지만. 조성 토지의 면적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원형지는 얼마? 3분의 1. 그리고 이를 공급받는 자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 공모전으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용지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공급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급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 수의 계약이지만 학교 만드는 때는 경쟁 입찰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은 시가입니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각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팔 수 없다?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 할 거 다 하셨거든요. 이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이 환지 방식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를 대신한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하기 위한 환지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저 환지 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권구청장. 그러면 이 환지 계획 인가를 뺀 나머지는 다 관할관청의 지정권자라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지 계획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환지 명세의 경우는 필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청산 대상의 경우는 필지 권리관계. 그 권리관계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적응 환지를 원초로 합니다. 증환지, 감환지,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 지정, 그리고 입체 환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 필요 있다 없다. 동의 없이 신청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입찰지 할 때는 무엇? 신청 필요하고 환지 부정 시에는 신청 또는 동의 필요합니다. 특별히
과소토지가 아닌데 불구하고 환지 부정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용익 물권자, 용익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리고 작성 기준을 꼭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공사 들어가면 언젠가 공사 완료되었을 때 환지 처분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러한 환지 처분은 공납, 준공사,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다음날 권리 발생, 환전 공고일날 권리 소멸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채비지란 말이 있다면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란 말이 있다면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전 공고 다음날 권리 취득한다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지역권 기억나십니까?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행사를 이익 없을 때 소멸한다. 행정상 재판 처분 기억나십니까? 전속성이 있는 경우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는 환처분에 영향 안 받는다. 그리고 청산금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그러시면 되는데요. 한 6시간에 걸쳐 했던 걸 그냥 짧게 건넸습니다. 대신 얘는 시설사업이 잘 정리되셨다면 공부할만 한데 시설사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냥 시설사업만 계속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국토계획법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125페이지에 도정법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까지는 2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2시 반 계속 하십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지 않았습니까?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찾았습니다. 1. 정비사업하는 곳이 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2. 정비사업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주관개선사업. 달동네 지역에 정비사업하면 그걸 주관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도시 저소수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 가로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단독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정비 기반 시설부터 확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확대한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고 이번 재개발 사업 찾으셨죠.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그라미.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택 동그라미.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를 알아야만, 얘가 이해되야만 도정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98년부터 강의했거든요. 근데 이 도정법을 한때 기본서하고 특강하고 해서 10번을 한 10년 가까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맞추는 게 하나 아니면 두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찍으라고 하니까 하나 두 문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게 도정법이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은 올림픽 정신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올림픽 정신만 한번 들어봤다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내가 나는 90 맞아야만 직성 풀린다. 그러면 공부할 만한데 90 맞을 생각이면 이거 할 만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듣고 말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가신다고 하길래 가도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게 예, 우선 세 가지 사업을 잠깐 비교해 주십니다.
여기 세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 기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세종시의 기반설은 8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8년도 안 돼 만들어졌지만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도로 등의 기반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3, 40년 전에 조성된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이 있고 아주 부족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복 2차선 도로에 1층짜리 단독대기 즐비하던 동네였는데 저 1층짜리 건물이 없어지고 빌라가 만들어지거나 10층짜리 상가가 만들어져 있다면 3, 40년에 조성한 기반설은 이런 동네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정비기반설이라 하고 이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동네가 있다면 주관개선사업 대상이며 열악한 곳이 있다면 재개발사업 대상이고 양호한 곳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관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보셨던 서울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달은 주관개선사업을 시행했던 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데 무허 건물에는 공법 개념상 세대랑 전기 수도 시설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받은 때만 전기 수도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 달 동네의 경우는 수돗물이 집집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 동네에서 물을 물찌개 길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동네에 있다면 정비 기반설은 충분하다? 아주 열악하다. 아주 역할아. 예. 그게 어디다? 주관개선사업입니다. 대신 있긴 있지만,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재개발사업 대상이고, 충분한 곳이 있다면 재건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정비기반설 차이에 따라 얘를 구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은 것 잠깐 더 들으시죠? 들은 거, 기왕 들은 거 약간 듣고 가시죠. 기본적인 몇 개는 체크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의고사 내면 그 파트만 낼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놓으시면. 아, 작년에 제가 8군데 찍었는데 그래도 도정법 한 4군데는 그대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냥 기왕 들었던 거 약간만 듣고 쉬는 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족한 정비기반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정비기반설은 원래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 사람들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분양하고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도로, 학교 등을 만들어줍니다. 나라에서 할 일을 주민들이 하면 내가 세종시장 입장에 와서는 이 재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바로 앞에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 있었거든요. 그 가락시형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여 헬리오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그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헬리오시티가 아니라 지옥을 뭐라 합니까? 헬. 투자한 사람 고생 많이 시켰다고 해서 얘는 헬 아파트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헬이 돌아왔을 때 그때 가서 사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몇 분은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만 하고 아니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수업하다 보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합니다. 그때 사셨던 분은 대박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가 한 6천 세대인데 얘가 9천 세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5평이었는데 얘가 32평 9천 세대 바뀌었다고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 수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집니다. 덕분에 이게 재건축 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학교 만드는 것은 주민들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나라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 재건축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싫어하는 게 재건축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비교할 때 규제를 강화시킬 것은 재건축. 재개발은 착한, 아주 착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기억만 더 해주십시오. 안전진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안전단은 언제만 한다? 재건축에만. 그러면 그 안전단은 규제인 것이죠.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 이익을 새로운 기반설을 확충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 수가 1000세대 정도이고 이번에 1100세대로 재개발하게 되는데 이 100세대를 분양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공사비용 충당하기도 참 빠듯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넓히고 뭔가 만들려고 하면 이 재개발 사업을 주민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말이 문제가 아니라 뭐도 문제가 된다? 정비기반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된다고 하면 그 동네 주민에게는 도로 주차장 없는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 뭐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새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 계시다 보면 한 달이 건너 훌륭한 공무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건 또는 진짜 집값 안 빠지는 곳은 서울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역세권이야 불리한 곳이 있거든요. 그 역세권의 주변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절대 안 빠질 겁니다. 일본과 똑같기 때문에. 대신 지방 같은 경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한 5만 세대이거든요. 아마 집값 지금보다 더 빠져야 됩니다. 대출 규제 계속 유지된다면 빠지게 될 겁니다. 대신 서울은 안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주변에 서울에 역세권 주변에 이것 하는 동네를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벌써 6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 오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는데 나라에서 왕복 4차선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주며 놀이터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주차장이나 도로 확장해주는 것이 뭐다? 정비기반설 확충. 그리고 놀이터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공동이용설 확충이거든요. 가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뭔가 시설 만들어졌다고 하면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는 동네입니다.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무조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살면 꼭 한 달에 걸쳐 공무원 잘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가끔 좋은 정보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다? 주관경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 상업적 공업지역에 정비사업하게 되면 걔를 재개발사업이라 합니다. 제가 하나 항상 4년 전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영등포에 돈 들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알면. 서울에는 강남 쪽에 영동지구라 해서 영동지구가 개발 70년대 개발되었는데 이 영동지구 한켠에는 영동시장이라는 시장거리 있거든요.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곳에 백종원 골목을 만들었는데 재건 장사 잘 된다 해서 이 영등포 시장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백종원이 다 철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지구라는 게 왜 이런 명칭을 가진지 아십니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한강 남쪽의 중심지는 영등포였습니다. 그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땅을 개발한다 해서 영동지구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 영등포 일대가 서울의 중심권이었다고 하면, 남부 중심권이었다면 지금 한 6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시설 좋겠습니까? 낙후되어 있겠습니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정비사업하는 것이 뭐다? 재개발사업.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와 용산을 묶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속내에는 저 영등포까지 개발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영등포 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주변일 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아니, 난 돈 없더라. 나중에 하시면 업을 하시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버냐 그런 이야기하면 왜? 그럴 때 아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걸 좀 알아놓고 계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동네 하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처인구 원산면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삼성 공장이 만들어진 평택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에 준해서는 준하는 것까지는 개발 여지가 좀 있거든요. 대신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쪽은 영등포 쪽은 정비 사업. 앞서 개발법을 공부하셨고 이제는 뭐 공부하는 중이십니까? 정비법 공부하는 친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체크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4번, 5번 묶어 놓을 것. 정비 기반 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고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의 생활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부대 시설이란 말과 복리시설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비기반설은 부대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공동이용설은 복리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비기반설이다 공동이용설이다? 정비기반설. 놀이설이라고 하면 정비기반설이다 공동이용설이다? 공동이용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공동으로 시작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공동 수족, 공동 화장실, 공동 작업장 다 공동 이용설입니다. 그런데 공동 구로 끝나면 얘는 정비 기반설입니다. 공동구란 말 기억나시죠? 통신, 수도 등의 지하 매선물을 공동으로 소용하기 위한 기반설을 공동구라 표현하는데 얘는 뭐다? 정비 기반설. 대신 공동 수도, 공동 화장실, 공동이용설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달동네 같은 경우에 달동네 교통 같은 경우에는 무허 건물이 많기 때문에 수도가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로 왔는데 선거 몇 번 하다 보면 국회의원께서 이곳에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겠다고 공동 수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거든요. 물을 편리하게 길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생활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걔는 뭐다? 공동이용시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이란 말 빼버리고 그냥 수도란 말 쓰게 되면 상하수도란 말 쓰게 되면 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정비기반설이다. 정비기반설. 공동이란 말 들어갔을 때는 공동이용시설이지만 그냥 수도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비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대지 지키시고 7번 지키시고 9번 토지 등의 소유자.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나올 겁니다. 9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주거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후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지상권자 가로 해놓으시고 지상권자 주셔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나는 주관개선 사업과 개발,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 안다 모른다? 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다. 그러면 이 공익 사업은 그 공익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정해 놓게 되면 땅만 가지고 있는 자도 건물만 소유한 자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진 자도 심지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도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관계수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는 몇 명? 4명.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의 지상관계가 있거나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이 4명이 이해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저 4명 중에 누구만? 이 사람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긴 이해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봐주십니다.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파악하실 것은 얘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실패하면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횡령죄를 저지르고 조합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재건축해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실패가 없습니다. 얘는 아예 애초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서 그리고 그 비용을 넘게 된다고 하면 과도한 기반세를 만들어졌다 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조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없는데 얘는 실패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서울 남현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명 재건축한다 주고 집을 다 내놨는데 나중에 한 분도 못 받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재건축은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하거든요. 그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자, 이런 네 명들 중에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누구만? 실패라는 부담을 안 들 수 있는 사람, 건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습니까? 건물만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엇 대상이다? 아니 그게 토지 사용권 없이 구분 소유권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정했을 때 매도 청구 대상으로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부. 알겠습니다. 나중에 집합건물법 보시게 되면 대지 사용권 없이 구분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대상이거든요. 그 매도 청구 대상의 경우는 사전 협의 기간으로 몇 개월? 공법에서는 3개월이고 민법에서는 2개월. 그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 청구.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건축은 오직 뭐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진 때만 이해관계인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땅만 가진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권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한 장 넘기십니다. 1번은 정비 기본 방침을 지키시고 2번 정비 기본 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앞에다가 별표 3개 놓습니다. 작년에 128페이지 정비기본계획 별표 3개만 제가 앞으로 기본계획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고 끝나는 시간은 35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